오늘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놀고도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힘드시죠? 하지만 힘내세요. 언젠가 편안하게 쉴 때가 있겠죠? 오늘은 문장과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장이라는 것은 몇 개의 단어가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단어들이 일정한 순서에 의해 배열되어 완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규칙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주어, 동사 이런 순서가 되겠죠. 목적어가 있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Book Is this my 하고 this is my book 하고 어떤 게 문장일까요? 아랫게 문장이겠죠? 그러면 오늘 팔품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팔품사라는 것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사람,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사물의 형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동사, 형용사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해주는 부사,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전치사, 낱말과 낱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 이렇게 팔품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 대명사를 볼까요? 명사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어머님, mother, 밀크, 우유, time, love, happiness. 명사는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말이라겠죠? 나를 나타내는 I, 2인칭인 너, 3인칭인 he와 she, 그리고 me, this, 또 that, it, they, we와 같은 것이 있겠죠? 다음은 형용사를 공부하겠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어떠함을 나타낸 말입니다. 사람, 사물을 나타낼 때 사람, 사물이 어떠하다. 즉, 사람과 사물,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큰 소녀, 정직한 소년, 많은 학생들, 예쁜 소녀, 좋은 녀석. 이럴 때, a tall girl, an honest boy, many students, pretty girl, a good guy. 이와 같이, tall, honest, many, pretty, good. 이와 같은 것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어떠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음은 부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사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 부사의 의미가 분명하도록 드러나게 도와주는 말입니다. 동사, 형용사, 부사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말입니다. 또한 때, 장소, 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When, where, how, why, how much, how often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Here, there, where, very, well. He speaks English well. 여기에서 speak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이거 very, 잘.
다음에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사.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말입니다. 즉, 주어가 바뀜에 따라서 또 시제가 바뀜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즉, 주어가 바뀜에 따라서 비동사인 am, are, is처럼 이렇게 달리 쓰이고 과거일 때는 또 was, were 이렇게 동사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치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전치사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서 어떤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전치사는 단어와 단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yet, in, on, for, after, with, of, from 네, 등등 아주 많이 있죠. 어디 어디에, 안에, 위에, 위에서 후에, 함께, 뭇뭇의, 뭇뭇으로부터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at, 어디 어디에, in, 어디 어디 안에, on, 어디 어디에 for, 뭇뭇을 위해서 after, 뭇뭇 후에 with, 뭇뭇와 함께 같이, of, 뭇뭇의 from, 뭇뭇으로부터 자, 단어와 단어의 관계에 나타납니다. 천원, in my pocket.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천원. 자, 예문, she is a teacher of our class.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학급의, I study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 나는 공부를 합니다. 다음은 접속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음씨입니다.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and, but, or, because, when 그리고 조금 전에 부사에서 말했었던 그 when, where, how, why 뭐 이와 같은 거 how much, how often 이와 같은 것도 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의문 부사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 근데 그와 같은 것은 접속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Mary and I went by bus. Mary와 나는 갔다 버스로. A bird can sing. 새들은 노래할 수 있다. But it can't swim. 그러나 새는 수영은 할 수 없다. 다음은 감탄사. 감탄사를 설명하겠습니다. 감탄사라는 것은 이렇게 기쁨이나 슬픔, 놀람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레이, 오, 브라보, 지저스, 데밋, 쉣, 샷, 웁스. 자, 이와 같은 것에 감탄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자, 팔품사 다시 한번 쫙 보겠습니다. 자, 팔품사라는 것은 명사, 모든 것의 이름인 명사,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 사람,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동사는 다로 끝나죠. 사물의 형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동사, 형용사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해주는 부사, 단어와 단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 in, on, at, 뭐 with 이와 같은 거 낱말과 낱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브라보! 오! 자, 이와 같은 감탄사. 이렇게 팔품사를 공부했습니다. 문장은, 자, 단어들이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배열돼 완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순서가 어긋나면 의미를 전달할 수 없겠죠? 오늘은 이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luck.